지난 이야기. 이인임의 칭언 정책에 반발하다 유배를 가게 된 정도전. 그러나 정도전의 유배길은 오히려 신진사대부의 반발을 자극하고 이에 화가 난 이인임은 신진사대부를 대거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정도전은 결국 자기 혼자만의 힘으론 고려를 바꿀 수 없다 생각해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 이성계를 찾아가는데, 한편 아버지 이자충과 함께 원나라에서 성장한 이성계는 원나라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재빨리 파악하고는 고려로 귀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자춘은 동북면 제1의 실권자가 되나 얼마 후 이자춘이 죽자 개경에서는 이제 동북면엔 인재가 없다며 혀를 차는데, 하지만 얼마 안 가 동북면에선 이성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자춘이 사망한 해 겨울, 홍건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2차 침략을 가하고 여기에 밀린 공민왕은 대신들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고려를 뺏길 순 없죠. 서둘러 공문을 내어 군사를 동원하도록 하라. 각지의 장군들도 사병을 끌고 와 전투에 합류하도록 하고 기필코 개경을 다시 살아내야만 하느니라. 그렇게 1362년 1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만 군대가 개경 탈환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병 2천을 끌고 이 전투에 참여한 이성계는 개경을 제일 먼저 돌파하는 업적을 세우게 되죠. 이성계의 이 사병 집단은 가별초라고 불리는데 훗날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요동 지역을 다스리던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는데요.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보내 나하추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함주에 도착해 나하추와 작은 전투를 벌이던 이성계는 돌연 후퇴를 하는데, 그러자 나하추는 이때다 싶어서 이성계를 쫓아 계속 진군하는데요. 도망치던 이성계는 다시 강을 건너와 나하추를 공격하려 하는데, 그런 이성계 군을 보며 그대로 기다리는 나하추. 장군, 적이 도강하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을 공격해 이들을 무찌르는 게 어떠신지요? 아니다. 지금 공격한다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무리가 뒤로 돌아 도망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할지 모르니 일단 모두 강을 건너올 때까지 기다린 후 공격을 시작하면 적들은 뒤에 강이 있어 쉽게 도망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한 번에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이성계군이 도강을 마치자 나하추는 이성계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성계군을 한 대 모아 한 번에 처리하려던 나하추의 계획과 달리 이성계군은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가며 전투 지역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던 중 소수의 부하들과 도망치는 이성계를 본 나하추는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이성계를 잡으러 나서는데요. 그때 지금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성계의 복병. 순식간에 포위된 나하추는 함께 온 병사들을 모두 잃은 채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나하추가 사라지자 지휘체계가 무너진 나하추군은 이성계군에 대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원나라로 돌아간 나하추는 이자춘이 지난날 나에게 재주 있는 아들이 있다 하였는데 과연 사실이었구나. 여봐라, 고려에 사신을 보내 사과의 의미로 말을 바치고 이성계의 능력을 높이 칭찬하는 글도 지어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2년 후인 1364년 이번엔 최유와 덕흥군이 원나라 군대를 끌고 고려를 쳐들어오는데요. 이에 대응해 공민왕은 최영을 보내 원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게 하고 이성계도 가별초 1000명을 데리고 최영을 돕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패전에 장수들이 겁을 먹고 싸움을 피하려고만 하자 이성계는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내는데요. 장수란 자들이 적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하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그럼 이 장군이 나서서 싸워보시지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니 아예 중앙, 좌우군의 선봉을 모두 맡겨보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제 한번 이 장군 실력 한번 봅시다. 당시 이성계는 홍건군, 나하추, 왜구 등을 토벌하며 거듭되는 승전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다른 장군들의 도발에 화가 난 이성계는 적군과 정면 충돌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패전으로 아군의 사기가 바닥인지라 선봉인 이성계군이 분발하더라도 적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그때 최영이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려 반격을 시작하고 마침내 고려군은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쓸데없이 호기를 부리지 않는 법이네. 자네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위기에 처할 뻔했단 걸 잊지 말기나. 명심하겠습니다. 이때 충격이 워낙 컸는지 이성계는 그 뒤로 남들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성계 장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황산대첩이죠. 고려 말기에 왜군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아무리 최영과 이성계가 나서서 왜구를 토벌해도 계속해서 밀려들던 왜구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대군을 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때는 1380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째가 되던 해였는데요. 왜구는 500여 척의 배를 끌고 진포에 도착해 해안가에 배를 전부 묶어두고 상륙했습니다. 당시 왜구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만에서 2만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 고려 조정에선 최무선 장군을 보냈는데 최무선 장군은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화약 개발에 몰두해 화포를 100여 대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여 척의 배에 100여 대의 화포를 싣고 진포에 도착한 최무선 장군. 왜구가 내륙으로 들어간 사이 최무선 장군은 소수의 병력이 지키고 있는 왜구의 배 500여 척에 화포를 발사해 배들을 모두 부셔버리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진포해전으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화포가 사용된 전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륙에 성공한 왜구들은 돌아갈 배가 없어지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고려인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내륙을 휩쓸었는데요. 그렇게 점점 내륙으로 진격하며 이미 상륙해 있던 왜구들을 모아 더욱 세력을 불린 왜구. 이들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거쳐 경상남도 함양군의 사근 내역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근처에 있던 고려 장수 9명이 힘을 합치는데요. 왜구의 규모는 약 1만에서 2만 사이, 고려군의 규모는 약 5천에서 1만 사이로 추정되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장수 2명이 전사하는 등 대패를 하며 반대로 왜구는 기세등등해져서 더욱 고려 땅을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고려 조정에선 이들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장수들을 보냈지만 계속되는 패전의 피해만 커져갔고 그 사이 왜구는 전라북도 남원까지 진격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임명하니 이성계는 서둘러 전라도로 가서 왜구를 토벌하도록 하라. 그렇게 남원에 있는 황산에서 맞붙게 된 왜구와 이성계군. 왜구를 이끌던 대장 아기발도는 15-16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흰 말을 타고 거침없이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볐는데요. 그의 용맹함을 본 이성계는 이질환에게 저리도 용맹한 장수는 흔치 않네. 저놈을 잡을 수 있겠나? 저 정도 되는 일을 잡으려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활로 투구를 벗길 테니 네가 바로 쏘아서 죽이거라. 말을 마친 이성계가 활을 쏘아 아기발도의 투구를 벗기자 뒤이어 이질환이 정확히 이 말을 맞춰 아기발도를 죽였습니다. 대장이 죽자 왜구는 순식간에 무너지며 이성계는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이성계. 하지만 이 당시 이성계보다 더 뛰어난 영웅으로 알려진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최영이었습니다.